성중시록 246권, 성종이 11년 10월 21일 기사, 세 번째 기사. 의금부의 전지 하기를 이병이 청주 목사로 있을 때 유기를 무역한 것과 집을 지은 것 등의 이런 대간의 말로 인하여 주국해 보았으나 마침내 모두 실상이 없었다. 사창에 피접한 일은 홍하니 말하기를 장인 성귀달에게 들었습니다 하였는데 성귀달이 이미 죽었으므로 추국하여도 근거가 없으니 내버려 두도록 하라 하였다. 성주시록 246권 성종이 11년 10월 22일 경호 첫 번째 기사 이조의 명하에 이평을 다시 가선대부에 제수하도록 하였다. 성주시록 246권 성종이 21년 10월 22일 경호 두 번째 기사 사헌부대사 이계동 등과 사관원대사관 이종호 등이 와서 아뢰기를 신등이 가만히 살펴보건대 영세 한 사람의 진퇴는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므로 현명한 군주가 그 영사한 것을 알아 그들을 멀리하면 국가가 편안해지고 중추나 용군이 그 아첨한 것을 기뻐하여 그들을 가까이하면 국가가 위태로워지는데 이는 주역의 이른바 이상금리의 깊은 경계에 있으니 전하께서는 마땅히 잘 지켜서 잊지 않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 전하께서 성명하신 자지로서 조정에 지극히 공평하고 지극히 마땅한 논의를 물리치시고 영사한 사람을 현용하실 것을 헤아렸겠습니까? 전하께서는 조정의 관작을 지키면서 사사로이 친근한 일을 기용하는 데 미혹되셔서 이와 같이 돌이키지 못하시니 하늘에 계신 조정의 연령께서도 역시 하늘 가운데서 반드시 통분해하실 것이며 이 때문에 신등이 차마 가만히 있지 못하고 말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삼가 원하건대 전하께서는 빨리 사사로운 언어를 끊으시고 힘써 공정함을 보존하시어 빨리 민영견의 책임을 고치소서 하였는데 전교하되 경들의 말이 조종의 영령에까지 미치는 것이 무슨 까닭인지 알지 못하겠다. 조종의 영령이 드러나지 않은 허물을 가지고 가볍게 재상을 내치는 것을 기뻐하고 내가 감히 가볍게 재상을 내치지 못하는 것을 분하게 여긴다는 것인가? 하니 이계동 등이 아뢰기를 신등이 민영견의 사람됨을 자세히 아는데 절대 재행이 없고 간사하고 경박한 것이 배우와 같은 태도가 있으므로 육경의 직임에 매우 합당하지 못합니다. 전하께서는 궁궐에 깊이 거처하시며 그가 합당하지 못한 것이 이와 같이 심한 줄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대신들에게 의논한 것이 세 번이었는데 모두 옳지 못하다고 하였으며 국론이 이와 같습니다. 이것이 신등이 여러 번 상소하여 굳이 다투는 까닭입니다. 청와대 고집하지 마시고 힘써 공의를 따르소서. 또 이평은 여러 번 탐오한 이름을 받았는데 다행히 그 죄를 면제받아 가선대부의 품계를 옛날과 같이 주셨으니 매우 미편합니다. 청와대 아울러 개정하소서 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경계는 주역의 곤궤에 초유의 서리를 밟으면 단단한 얼음이 어는 시기가 이른다는 것과 구궤에 초유의 쇠로 된 이를 단단히 동여 맨다는 것인데 즉 이를 조짐을 보고 그 화를 대비하라는 것이다. 소인의 진출을 경계하여 그 미약할 때 미리 단단히 막아야 한다는 것을 경계한 것이다. 성종시록 246권 성종이 11년 10월 23일 신민 첫 번째 기사 후원에 나아가 무신들이 활 쏘는 것을 보았다. 선전관 허감이 1등을 차지하였는데 명하에 아마 한 피를 하사하였다. 성종시록 246권 성종이 11년 10월 23일 신민 두 번째 기사 대사 이계동이 아뢰기를 대간이 여러 번 민영견이 찬판에 합당하지 못하다고 논박하였고 대신들 또한 모두 옳지 못함을 말하였으나 전하께서 承납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이평은 요행이 그 죄를 면하였는데 가선대부를 되돌려 죄수하시니 모두 매우 옳지 못합니다. 청와대 공의를 따르소서 하였는데 임금이 말하기를 경들이 말한 바가 과연 마땅하다. 그러나 민영견의 일을 경들이 오늘은 경박하다고 논박하고 이튿날에는 편령하다고 논박하고 또 영사하고 간사하여 아첨을 잘한다고 논박하니 어찌 한 사람에게 논박하는 바가 이리 많은가. 또 어떤 일이 경박한 것이고 어떤 일이 편령한 것인지 확실하게 가르치지 못하니 그를 임용한다고 해서 무엇이 해롭겠는가.
일평은 이미 법마불을 분변하여 밝혔으므로 가선대부를 되돌려 제수한 것이니 또한 모방한 것이다. 경들이 논박하는 가닥은 일평이 죄가 있는데도 내가 특별히 죄를 벗겨 면하게 하였다고 생각하는 것인가? 아니 이계동이 말하기를. 이평은 대사관이 되었을 때 뇌물을 받았다는 오명을 받았고, 청주 목사가 되었을 때는 사창에 피접하여 청렴하지 못하던 오명을 얻었으며, 의금부에서 추액할 때 단서에 어긋나는 것이 없지 않았지만, 이평이 겨우 그 죄를 면했는데 다시 가선대부를 제수하는 것이 옳겠습니까? 하자 임금이 말하기를. 이평이 사창에 피접한 것은 특별히 병 때문이었을 뿐이다. 어찌 관노를 도둑질 하려 하였겠는가? 비록 사람들의 입으로 전파되었다 하더라도 이것은 말을 만든 자의 소행이다 하였다. 이계동이 말하기를 이평이 뇌물을 받아 청렴하지 못하다는 오명이 있는데 비록 면죄되었다 하더라도 어떻게 가자는 것이 마땅하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것을 오늘 활손대 시위한 재상들로 하여금 의논하게 하라 하였다. 윤필상, 홍흥, 윤호는 의논하기를 이평은 언관으로 한몫하였다고 논박당하였고 지금 또 겨우 탐오한 죄를 면하였는데 가선대부에 다시 제수하시는 것은 미편한 듯합니다 하고 임원준은 의논하기를 이평을 가자 하니 대간이 처음에는 족자를 바쳤다는 것으로 말을 삼았고 이어서 청렴하지 못하는 것으로 말을 삼았었는데 청렴하지 못하는 것은 이미 그 죄를 벗어 면하였지만 족자를 바쳤다는 것은 만약 털끝만치라도 임금에게 요구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일이 기망하는 데 관계되므로 가자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진실로 임명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감으로서 진정 그 짓을 환하게 하셔서 특별한 언명을 더하셨으니 무슨 해로움이 있겠습니까? 하고 이철견, 정문영, 한치영, 성준, 성근 하나는 의논하기를 이평이 논박당한 일은 이미 분명하여 밝혀졌으니 옛날과 같이 품계를 더해도 무방합니다 하고 한철의 안철양은 의논하기를 이평의 가선대부 자금은 처음 병사로 제수되었을 때 특별히 더 하였던 것일 뿐입니다. 이제 부임하지도 아니하였고 특별한 공로도 없는데 가자는 것은 미편한 듯합니다 하고 이극정 신승선은 언연하기를 이평을 거느려 추론한 일은 모두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옳고 그르든 간에 사람들의 입에 오른 것은 아름다운 일이 못됩니다. 상상께서 재결하시는 것이었다 하겠습니까? 하고 이극규는 언연하기를 이평의 가선대부는 애초에 절도사로 임명하였기 때문에 이미 부임하지 못하였으니 서둘러 다시 제수하는 것은 마땅하지 못합니다. 더욱이 전일에 대간이 족자를 바친 것으로 논박한 것이겠습니까? 훗날 일로 인하여 공을 세웠을 때 제수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고 이 극도는 의논하기를 대저 사람으로서 무함을 받으면 억울함이 막심한 것입니다. 더욱이 선명한 조정에 있어 그 민망함을 어찌 담아낼 수 있겠습니까? 이평의 일은 이미 조옥을 명하에 상세히 하였고 추국하였으나 끝내 실상이 없었으니 지금 복직시킨 것은 신은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하고 한안 권관 권정 오수는 의논하기를 이평이 비록 허물을 씻었다고는 하나 품계를 더하여 보상할 필요는 없습니다. 했는데 임금이 말하기를 우선 품계를 더하는 것은 제외하고 단지 통정대부만 제수하도록 하라 하였다. 사신이 논평하기를 이평은 일찍이 청주 목사가 되어 횡렴하여 자신을 살찌우게 하는 것으로 일을 삼았으므로 충청 일도에서 그를 비루하게 여겼다 하였다. 왜 저럴까? 성종실록 246권 성종 21년 10월 24일 임신 첫 번째 기사 1번 국관사로 비축주 태수 국지 종조 비전주 평호 우진 비주 태수 원 풍국 대마주 태수 종정국이 사람을 보내어 도의를 바치다. 성종실록 246권 성종 21년 10월 24일 임신 두 번째 기사 영도령 이상과 의정부 역조의 당상을 명수하여 만포의 군공을 의논하게 하였다. 연필상 이급의 노사신 연호 정문영 노공필 성건 한한 권건 한건 송철산 이계남 연토는 의논하기를 병조로 하여금 전례를 상고하여 아래게 한 뒤에 다시 의논하는 것이었다 하겠습니까? 하고 이철견 어세겸은 의논하기를 만포의 군공은 교전하여 얻은 공의 예가 아니고 적이 다행히 스스로 우리의 그물 가운데 몸을 내던져 왔으니 잡는 것은 뒤끝을 줍는 것과 같았는데도 오히려 벗어나 도망한 자가 있었으니 어떻게 공을 세운 자가 200여 인에 이르도록 많겠습니까?
그러나 직접 포획한 자는 상을 주지 않을 수 없으니 병조로 하여금 전라의 비추어 의논하여 아르게 한 후에 다시 의논하는 것이었다 하겠습니까? 하고 이극동 선준 여자신 연민 안우건은 의논하기를 만포의 군공은 접견한 예가 아닌데 군공을 세운 사람이 많아 260명에 이르렀으니 외람된 듯합니다. 관찰사 절도사로 하여금 다시 의논하고 사실을 조사하게 해서 아뢰게 하는 것이었다 하겠습니까? 아니 임금이 임필상 등의 의논에 따랐다. 성종실록 246권 성종 21년 10월 24일 임신 세 번째 기사 봉상시 부정 황사유가 서계하기랑 근래 만포에서 적을 사로잡은 것은 오로지 연대에서 착호한 공로에 의지한 것입니다. 북방은 본래 추워서 고생스러운 지역이며 또 높은 곳에 올라가서 밤낮으로 호망해야 하므로 몹시 추울 때는 그 고생이 갑절이나 되니 마땅히 겨울철에 어복을 주어 그 마음을 위로해야 합니다. 또 만포는 관사가 낮고 좁은 데다 성문도 낮고 작으며 적과는 판자로 덮었습니다. 만약 강계부 인재원의 북쪽과 이안 동쪽을 가려서 만포에 속하게 하여 함부를 만든다면 야인들이 보기에도 당당할 것입니다. 의논하는 자가 반드시 만포는 극변에 설치되었으므로 밖으로 구좌가 없어 군읍을 설치하기가 마땅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겠지만 영안도 육진 또한 구좌가 없는 곳이 있는데도 부를 만들었습니다. 노비가 없는 것이 염려된다면 강계는 노비의 수가 매우 많으므로 분속할 수 있을 것이며 둔전이 없는 것이 염려된다면 강계의 둔전으로 고산리에 있는 것이 또한 많으므로 고산리 지역을 만포에 속하게 하면 위의 둔전이 그곳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하였는데 명하여 의논한 재상들에게 보이도록 하였다. 윤필상 이급배 노사신 윤호 이철견 어세겸 이익균 정문영 성준 노공필 성건 한한 권건 권정 한건 송철산 이계남 윤탄은 의논하기를 연대군의 의복을 제급하는 것은 전례가 있으니 병조와 호조로 하여금 함께 의논하여 시행하게 하는 것이었다 하겠습니까? 추파, 상토, 만포, 고산리의 네 구좌는 강을 따라 나란히 배치하고 안으로 강계 함부를 설치하여 거진을 삼았는데 앞의 구좌에 사변이 있으며 강계에서 군사를 내어 군하게 하였으니 조정께서 설립한 듯이 매우 원대하였습니다. 만약 강계의 백성과 노비를 나누어 만포에 옮겨서 부를 만들면 강계의 세력이 약해져서 만약 대적과의 충돌이 있을 때 만포에서 지탱하지 못하면 적이 반드시 강계에 이르게 될 것인데 강계 또한 지탱할 수 없다면 멀리서 빠르게 말을 몰아 진격할 것인데 누가 능히 그것을 그들을 방어하겠습니까? 가령 만포에 고우를 설치한다 하더라도 군호가자가 끝내 거제는 만들지 못할 것이며 안과 밖에 모두 약해질 것이니 국가에서 별난을 제어하는 좋은 계책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황사의 말은 결단코 따를 수 없습니다. 하고 이극동 여사신 연민 안우건은 의논하기를 만포에 고을을 설치하는 일은 지금 아랫바를 보니 조정께서 설치한 뜻을 알지 못하는 듯합니다. 옛날과 같이 그대로 두는 것이었다 하겠습니까? 연대군에게 겨울철의 의복을 내려주는 일은 전라를 상과하여 시행하는 것이었다 하겠습니까? 아니 명하에 병조에 내리도록 하였다. 후자는 변방 국경지대인 압록강 두만강 연안에 있는 요예지의 군사시설을 갖춘 작은 관방을 말한다. 또는 그 지역에 붙여서 군사적인 요충지임을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성종실록 246권 성종 21년 10월 24일 임진 네 번째 기사 이보다 앞서 전라도 관찰사가 치게 하기를 제주 사람으로 진상한 방물을 가지고 오던 자가 외적에게 빼앗겼으니 적변이 그칠 동안은 군사를 뽑아서 호위하여 바다를 건너게 하소서하니 명하여 의논한 재상들에게 보이도록 하였다. 윤필상 홍흥 윤호 이철견 한칠의 이극돈 신승선은 의논하기를 계보한 대로 시행하는 것이었다 하겠습니까? 하고 임원준은 의논하기를 제주는 사면이 바다로 두루 쌓였고 지면이 육지와 있다 있지 않으며 또 섬이 없어 외선이 의지하여 정박할 만한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외선이 들무게 왔는데 지금 이 적들은 혹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복을 입고 대적의 소행으로 꾸민 것으로 생각되니 청와대 조관으로 따로 보내어 연회에 의심할 만한 곳을 찾아 종족을 끝까지 탐문하게 하는 것이었다 하겠습니까? 또 적변은 알기 어려우니 봉골에 군인을 뽑아 호위하면서 바다를 건너게 하는 것이 일에 있어 폐해가 없을 것입니다 하고 정문영 이 극균은 언연하기를
지금 개봉을 살펴보고 내 것은 외인의 소행으로는 의심스럽고 단지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인의 형상을 거짓 꾸며 도둑질한 것 같습니다. 수군절도사로 하여금 따로 나조를 정하여 적선이 정박할 만한 의심스러운 것을 끝까지 탐문하도록 하고 진상물을 실은 배를 호송할 군인의 수는 해서로 하여금 의논하여 정하게 하소서. 또 그일에 적군이 그치지 않으니 본도로 하여금 엄하게 반비하게 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고 성중선거는 의논하기라 개본대로 지향하는 것이 편하겠습니다. 단지 개본의 내용을 보건대 외적은 아닌 듯합니다. 제주의 보좌진으로 전라 연변의 여러 고을에 흩어져 산 자들이 잠은 많은데 이 무리들은 왕래하는 것이 정해져 있지 아니하므로 예전에 해적을 만나는 일이 있으며 본도의 사람들이 모두 이 무리들을 의심하였습니다. 그늘의 일 또한 이 무리들의 소행일 듯하니 신동의 생각으로는 변장으로 하여금 연변 여러 고을의 보좌진을 한결같이 모두 노가나게 하여다가 무릇 출입할 일이 있으며 모름지기 행장을 빙거하게 하고 만약 부득이 옮겨 살게 되면 본래 살던 고을과 새로 살게 된 고을에서 서로 이문하여 개안하도록 해서 임의로 횡행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편하겠습니다. 하고 이 극도는 의논하기를 도둑을 사로잡는 방책은 일찍이 이문으로 통보하였으니 거듭 조치할 방책이 없습니다. 진상물을 실은 배를 호위하여 건너게 하는 일은 개본대로 시행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고 이 개동은 의논하기를 진상물을 싣거나 상인들이 왕래하다가 이와 같이 해를 입어도 조정에 개문하지 않는 것이 반드시 많을 것으로 생각되니 이제 마땅히 도주와 산포의 추장에게 선유하여 그 죄를 밝히게 하고 병마절도사와 좌우도의 수군절도사로 하여금 날생군사를 많이 가려 재량이 있는 만호에게 그들을 거느리고 주자도 등에 깊이 들어가서 기회를 틈타 모조리 사로잡게 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고 한은 권근 오순 권정 한은 한근 여자신 안철양은 의논하기라 근래 남방에서 사변이 그치지 아니하니 작은 영국 아닙니다. 다만 대마 도주에게 선회에 검지시키게 하고 또 변장으로 하여금 적인의 간 곳을 끝까지 수색하도록 하고 거듭 방비를 더하여 별난에 대응하게 하소서. 진상물을 실은 배를 호송하는 일은 또한 개본대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했는데 전격하기라. 내 생각에는 따로 조간을 보내어 절도사와 함께 의논해서 여러 섬에 의심할 만한 곳을 끝까지 수색하여 사로잡게 하고 또 대마도주에게 유시하여 검지시키게 하고자 하는데 어떠한가? 아니 윤필상 등이 모두 의논하여 아뢰기를 장난은 비록 우리나라 사람의 소행이라 하나 스스로 그 죄를 알고 깊숙한 곳에 숨었을 것이므로 사로잡기가 어려울 것이니 서서히 조치해서 뜻하지 않은데 공격하여 도모하는 것이 없겠습니다. 자 전교하기를 이를 어떻게 지체할 수가 있겠는가? 속히 조관을 보내어 본도의 병사 수사와 함께 의논하여 사로잡을 것을 약속하게 하는 것이 어떠하겠는가? 변방의 일은 비록 중도를 따라 멀리 제어할 수는 없다 하나 내가 듣건대 추자도는 여러 섬에 궁처가 된다고 하니 지금 뜻하지 아니한 때를 출동하여 가까운 섬으로부터 차츰 끝까지 수색하여 추자도에 이른다면 저들이 숨을 곳이 없을 것이다 하니 윤필상 등이 모두 아뢰기를 상상의 하교가 윤당합니다 하였다. 성주실로 246권 성종 21년 10월 24일 임신 5번째 기사 사헌부대사관 이계동 등과 사관의 대사관 이정우 등이 와서 민영견이 찬판에 적합하지 못하다는 일을 아뢰었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성조실록 246권 성종 21년 10월 25일 개요 첫 번째 기사 임금이 망월현에 거동하여 사냥하는 것을 구경하다. 성조실록 246권 성종 21년 10월 26일 갑설 첫 번째 기사 사헌부대선 이계동 등과 사관원 대사관 이정호 등이 상소하여 민영견의 직임을 고칠 것을 청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성조실록 246권 성종 21년 10월 26일 갑설 두 번째 기사 사관원 정은 홍경창이 상언하기라. 신이 본직을 제수받은 지 이미 20일이 지나 되었으나 본원에서 서경하지 않으니 그 까닭을 알지 못하겠습니다. 신은 내 외적의 계파에 모두 허물이 없으며 과거의 급제에 이미 감찰을 거쳤는데 이제 이와 같으니 매우 민망함을 금하지 못하겠습니다. 바라건대 본원으로 하여금 신의 죄를 드러내어 말하게 하고 신의 직임을 거두소서 했는데 전교하기를
그것을 가난에 물어보도록 하라 하였다. 정은 장순손이 와서 아뢰기를 선비의 진퇴는 올바르게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홍경창은 생운으로서 중순위에 소속되어 오품직을 받았으니 일찍이 조진하려는 마음을 가진 자입니다. 또 등재한 지 얼마 되지 아니하여 이조에 가서 예의를 잃고 모욕을 받았으므로 이미 스스로 바르지 못한데 어떻게 다른 사람이 과실을 논박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박의하여 석영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모욕을 받은 까닭은 만약 홍경창과 이조의 화문하심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하였다. 석영은 임금이 관원을 사임하는 뒤에 사람의 성명, 문벌, 이력을 갖추어 서서 대관에게 그 갑을 구하던 일이다. 즉 임금이 새로 관리를 임명하던 이조나 병조에서 신임 관의 내의 사조, 이력, 문벌과 아내의 사조를 기록하여 대관에 해보하면 대관에서는 이를 세밀히 심사하여 신임 관의 본인에게나 내의 사조 등에 결점이 있으면 서명을 거부하였다. 50일 이내에 석영하지 않으면 관원은 취임할 수 없었다. 조진은 벼슬의 진위가 올라가기를 조급하게 굽니다. 박의는 논박하는 의문이다. 성조실록 246권 성종 21년 10월 27일 을한 첫 번째 기사 사헌부 장령 민사건과 사관원 정은 장순손이 와서 민영견이 참판에 적합하지 못함을 아뢰었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성조실록 246권 성종 21년 10월 28일 병자 첫 번째 기사 정은 홍경창을 명수하여 모욕을 받은 까닭을 물었는데 홍경창이 아뢰기를 신은 지난 기유년에 등재하여 동방인 가운데 유사가 되었는데 동방인의 직함을 써서 바치는 일로 인하여 이조에 나아가니 문을 지키는 자가 꾸짖으며 제지하고 또 다른 관리가 따라서 문 지키는 자를 꾸짖기를 어찌하여 옷깃을 잡고서 쫓아 버리지 않는가 함으로 신이 말하기를 나는 새로 겁재한 사람으로 부름을 받고 왔는데 무엇 때문에 갑자기 이렇게 하는가 하자 이조낭청이 듣고 물러가게 하였습니다. 하였는데 또 이조낭청을 불러서 물어보니 좌랑 김봉이 말하기를 홍경창이 아랜 바와 같았다. 사관원에 전교하기를 지금 아랜 말을 들으니 홍경창에게는 잘못이 없다. 무엇 때문에 석영하지 않았는가 그것을 물어보도록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246권 성종 21년 10월 28일 병자 두 번째 기사 제주목사 이종륜에게 해서 하기란 본주의 목사는 실직이 되고 절제사는 겸관이므로 목사가 마땅히 백성을 다스리는 일을 전담하고 겸하여 군무를 다스려야 하는데 스스로 새 고우를 안철한다고 일컬어 수령을 포폄하며 망령되게 감사와 견주면서 판관과 함께 앉아 일을 다스리지 아니하고 옥성의 모든 일을 한결같이 판관에게 위임한 채 날마다 말을 달려 사냥하는 것으로 일을 삼으며 평소 절제사의 인을 쓰고 목사의 인을 갑에 감추어 두고 쓰지 아니하므로 이로 인하여 본주의 전민의 송첩은 모두 백문을 썼으니 이로써 격식이 이루어진 지그 유래가 이미 오래되었다 한다. 그런데 듣건대 경이 해마다 쌓여온 배단을 혁파하고 오로지 목사의 직사만을 다스린다니 내가 매우 가상하게 여긴다. 또 듣건대 절일마다 새 고을의 수령이 목사청에 나아가 주천을 힘써 풍족하게 받들고 갑주, 궁시, 도금, 화훼 등의 물건이 이르기까지 또한 모두 진열해놓고 정시를 삼는다고 하니 이것이 어찌 옳겠는가? 형은 모름지기 엄하게 폐지하여 다시는 이와 같이 하지 말라 하였는데 이는 제주 전마별감 곽심과 김물이 복명하고 패단을 아뢰었기 때문에 이러한 교지가 있었던 것이다. 성조실록 246권 성종 21년 10월 28일 병자 세 번째 기사 전라도 관제사 박안성에게 하사하기란 적변이 점차 그칠 동안에 제주의 진상물을 실은 배를 본주로 하여금 군사를 뽑아 호송하게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246권 성종 21년 10월 29일 정축 첫 번째 기사 전라도 수적추포 경찰관 유순정이 하직하니 임금이 선장들이 나아가 인견하고 말하기를 우리나라의 위세로 한낱 좋은 도둑의 무리를 사로잡지 못하는 것이 옳겠는가? 지금 비록 사목을 가지고 간다 하더라도 이것은 특별한 대강이니 관찰사, 병사, 수사와 조치를 할 것을 함께 의논하도록 하라. 남방의 백성들이 그대가 도둑을 잡으러 온 것을 듣는다면 반드시 뜬 소문을 퍼뜨려 온도가 시끄러워질 것이니 그대는 그것을 잘 처리하도록 하라 하니 유순정이 대답하기를
신이 되건대 수적이 흥행할 뿐만 아니라 외적 또한 몰래 발동한다고 하니 신이 마땅히 그 형세를 살펴보아 마음을 다해 조치하겠습니다 하였다. 그 사목에 이르기를 일 지금 추자도로부터 제주의 진상물을 약탈한 자는 바로 외인이 아니고 반드시 수적들이 여러 섬에 숨어 있다가 출몰하여 환난을 만드는 것인데 지금 엄하게 징벌하지 않으면 장차 도모하기 어려울 것이니 본도의 병사 수사 관찰사와 함께 의논하여 여러 진에서 씩씩하고 용맹스러운 군주를 뽑아 가른 날 거사하여 같은 날 거사하여 여러 섬을 샅샅이 수색하여 사로잡을 것을 기약할 것이다. 군사의 권한 이를 머리에서 헤아릴 수 없으니 마땅히 임기응변으로 그 마땅함을 얻도록 할 것. 일 만약 이를 기밀을 누스라면 반드시 사로잡지 못할 것이니 힘써 비밀에 붙이도록 할 것. 일 병사 수사 관찰사와 함께 의논한 후 각각 다른 곳에 있다가 도둑이 몰래 발동하는 것을 듣고 또다시 의논하여 거사한다면 사기를 잃게 될 듯하니 비록 다시 의논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있는 곳의 수령과 근처의 만호로 하여금 때에 맞춰 군사를 내어 사로잡도록 할까. 1. 산포 외인으로 고기를 낚으려고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도주가 노인은 발급하고 우리나라에서도 화를 잘 쏘는 선군을 가려 이름을 사관이라 하여 함께 외선에 있게 하니 그들이 도둑이 아닌 것을 분명하다. 그러나 가끔 단약한 자를 만나면 때를 틈타 도둑질을 하고 사관과 함께 그 이익을 나누어 명목으로는 비록 고기를 낚는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적외이니 만약 형적이 의심스러운 자는 마땅히 아울러 체포할까. 1. 배가 썩었거나 또 격군을 가려 뽑지 아니하여 일이 발생하게 된한 수령과 만호는 추구하여 중론할까. 일 수령 만호 우후 등이 만약 공기에 소홀하여 삼가해서 조치하지 아니하였을 때는 공신 의친 당상관을 논하지 말고 가두어두고 추구하여 계문할 것이며 병사 수사 관찰사 또한 마음을 써서 조치하지 아니하였을 때는 아울러 추구하여 계문할까. 일 수적 가운데 사소한 자가 있으면 강도를 잡아 논상하는 예에 의하여 역자는 역을 면제하고 배로 상주며 자원한 향리나 공사처는 영구히 그 역을 면제하며 양인 및 벼슬이 있는 사람은 벼슬로 상주도록 할 것이다 하였다. 선조실록 246권 성종 21년 10월 30일 무인 첫 번째 기사 종묘 제조 노사신 등이 와서 아뢰기를 옛날에 쓰던 제기인 변두 보궤는 붙어 있는 것이 길고 짧거나 크고 작은 것이 모두 예문과 맞지 아니합니다. 또 희주는 마땅히 귀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 주조한 것은 귀가 없으니 또한 예문에 어긋납니다. 찬반은 실마다 마땅히 각기 배설해야 하는데 서평할 때 쓰는 은찬반은 단지 두 개만 있으니 또한 미편합니다. 모두 든 제기를 한결같이 예문에 따라 만들게 하는 것이었다 하겠습니까? 아니 전교하기를 가하다 하였다. 성경시록 246권 성종 21년 10월 30일 무인 두 번째 기사 전라 좌도에 수영의 성을 쌓았는데 성 둘레가 3634척이었다. 녹도성은 둘레가 2020척이었으며 아울러 높이가 13척이었다. 영안도의 권원보는 둘레가 1600척이고 높이가 7척이었다. 성조실록 247권 성종 21년 11월 1일 개묘 첫 번째 기사 동지 1이다. 임금이 백관을 거느리고 명전전의에서 만골 예를 행하고 또두 대비전에 하례를 드리고 이어 표리를 올렸다. 성조실록 247권 성종 21년 11월 1일 기며 두 번째 기사 명전전에 나아가 백관의 하례를 받았다. 성조실록 247권 성종 21년 11월 1일 기며 세 번째 기사 일본국 비전주 오도 우구수 원승 일개주수 호태관 진궁 병부 소보 원무 대마주 태수 종전국이 사람을 보내어 도산물을 바치다. 성조실록 247권 성종 21년 11월 1일 기며 네 번째 기사 두 대비전에 진년하고 명하의 영도는 이상과 의정부, 의빈부, 육조 당상, 승정원, 홍문관, 예문관과 입직한 제장을 명전전들에서 음식을 대접하게 하고 음악을 내려주었다.
성종실록 247권 성종 21년 11월 1일은 기묘 다섯 번째 기사. 계승군 이순이 길례를 행하기 위하여 해조에서 안장을 갖춰 올렸는데 임금이 말하기를 이것은 매우 정밀하지 못하니 다시 만들도록 하고 갑옷, 말, 달래, 말, 제갈 등의 물건도 아울러 고치라 하였다. 성종실록 247권 성종 21년 11월 2일 경진 첫 번째 기사. 사헌부대사 이계동 등과 사관원 대사관 이종호 등이 와서 민영견은 찬판에 합당하지 않음을 아뢰었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성종실록 247권 성종 21년 11월 3일 신사 첫 번째 기사. 사헌부대사관 이계동 등과 사관원 대사관 이종호 등이 상소하여 민영견의 직을 개최하도록 청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성조실록 247권 성종 21년 11월 3일 신사 두 번째 기사. 병조의 사례기라 이번에 만포의 군공을 논상함에 있어 전례를 참고하면 지난 갑오년 전라도 발포의 군공을 논상할 적에 1등은 3분계, 2등은 2분계, 3등은 1분계를 더해주고 향리와 천구에 대해서는 2등은 2년, 3등은 1년을 하나여 면역시켜 주었습니다. 이번에 만포의 군공은 적들이 스스로 송사하였으니 발포와 군공과 비할 때 차이가 있습니다. 1등은 2분계, 2등은 1분계, 3등은 별사 60을 주고 향리와 천군의 2등은 2년을 한하여 면역시켜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다만 외람되게 군공을 얻은 자가 많을 것이니 청대 신등이 앞서 있는과 같이 절도사로 하여금 각각 그들의 이름 밑에 공로를 가추어 기록하여 아래게 한 뒤에 논성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아니 명하의 영도령 이상과 정부에 보이게 하였다. 심해 이것배 노사신 윤호 이것균은 의논하기라. 계목에 의하여 시행하소서하고 윤필상은 의논하기라. 대체로 농공 행상을 함에 있어 마땅히 주장의 말을 따라야 하는 것이지만 지금은 절도사가 이미 등급을 나누어 아뢰었으니 취사 선택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이름 밑에다가 하나하나 공로를 기록하는 것도 어려운 것입니다. 이 조양도 상주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고 홍응은 의논하기라 변방의 군사들이 추위와 더위 이름으로 쓰고 해마다 방수하고 있는데 그 고생은 말할 수 없습니다. 이따금 은혜를 베푸시어 자급을 더해주거나 물품을 하사하여 위로해 준다고 하더라도 지난 흰 일이 아닐 것인데 더구나 군공이 있는 것이겠습니까? 지금 남방에는 외변이 보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 어찌 상주는 것을 인색하게 여길 때이겠습니까? 발포에서 외적을 잡은 예에 의하여 시행함이 적당하겠습니다. 하고 이철견 성주는 의논하기라 절도사가 농공한 것은 외람됨이 없지 않으니 다시 관찰사와 절도사로 하여 같이 의논해 사실대로 계문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인데 정교하기라 병조의 사련대로 하라 하였다. 성종실록 247권 성종 21년 11월 3일 신사 세 번째 기사 전라도 병마 절도사 신주가 치게 하기라 제주 사람 임천동 등 8명이 10월 초 2일에 해도에서 외적을 만나 의복과 식량을 빼앗겼고 또 그달 18일에 외적의 배 14척이 군산 등의 지역으로 향하고 있었으므로 신이 그곳이 만으로 하여금 더욱 호망을 신중히 하여 병고에 대비하게 하였습니다. 하였는데 명하 영도는 이상과 의정부에 의논하게 하였다. 윤필상은 의논하기를 근래 외변이 자주 보고되고 있는데 아마도 크게 확대될까 걱정입니다. 청간대 변장에게 유시하여 방리약을 베풀어서 기회를 타고 방제하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하고 홍응은 의논하기를 적선이 이미 충청도 지경으로 향한다고 하니 매우 염려가 됩니다. 속히 변장에게 유시하여 병기를 정돈해서 병구에 대비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이극배는 의논하기를 제주에서 진상하는 물선은 이미 호송하게 하였고 또 유순정을 보내어 도적을 수색하여 잡게 하였으니 조정에서 조치하지 않은 것이 아니겠지만 그러나 지금 그 형편을 볼 적에 아마 외변이 있을 듯합니다. 또 외적의 배 14척이 군산의 섬쪽으로 향한다고 하니 방비책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조전 공관은 수를 계산할 하여 선발해서 보내고 제도의 연해 제전으로 하여금 다방면으로 계책을 세워 수색해서 잡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노사신은 의논하기를 이미 유순정을 보내어 경락하게 하였으니 조치는 이미 다된 것입니다. 그러나 외적의 변은 서로 계속되고 있으니 어찌 용이하게 대처할 수 있겠습니까? 병조로 하여금 방약을 의논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이철견 성주는 의논하기를
기해년에 동정한 이후로는 외변이 완전히 종식되었으므로 요즘 서남쪽 지방에서는 태평한 생활이 젖어 방어가 소홀해졌습니다. 그래서 연대와 호망이 유명무실하게 되었으므로 외인들이 그것을 자세히 알고 마음대로 출몰하면서 빈번하게 노략질을 하였는데 지금 이렇게 횡행하고 있으니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총통과 병선 등에 관한 일을 더욱 엄격하게 주의시키고 연대는 양계의 예의에 의해 높이 쌓고 공수군은 밤낮으로 호망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이 급조는 의논하기를 적세가 이미 치열하게 되었는데 수군 절도사나 병마 절도사가 거기에 대하여 조치를 취하여 잡을 계책을 세웠다는 것을 듣지 못하였으니 매우 염려가 됩니다. 더구나 외적이 경기 지역으로 가까이 향하고 있으니 엄하게 방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청군대 변장에게 유시를 내려 수리의 병사를 선발하여 외적이 간 곳을 찾아가서 다방면으로 계획을 세워 즉시 잡도록 하여 더 확대되지 않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였는데 성종훈의 전교하기를 내일 다시 영도령 이상과 의정부와 병조위에 의논토록 하라 하였다. 연대는 세종 때 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 국경지대에 설치하던 봉수대이다. 적이 나타나면 연교와 횃불로 다른 연대에 알리고 심포를 쏘아 인근 주민에게 알려서 성이나 보위에 들어가 피하게 하였다. 그 모양이 사각형으로 쌓아 올렸는데 높이가 30척, 빗변, 한변 길이가 20척이며 그 바깥에 해자를 파고 나무 말뚝구를 여러 겹으로 세웠다. 성주실록 247권 성종 21년 11월 4일 이모 첫 번째 계사 상참을 받고 정사를 보다 형조에서 삼복하여 아뢰기를 나주의 죄수 수군 최수림이 양인 이상좌의 처 백비와 간통하고 이 상좌를 죽이려고 함께 꾀한 죄는 백비는 능지처사에 최수림은 참부대시에 해당합니다. 아니 그대로 따랐다. 대사한 이계동이 아뢰기를 참판은 육경의 다음이고 육조는 의정부의 다음으로 그 책임이 지극히 중하니 사람을 선별해서 사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약 적임자를 제수하지 않는다면 공기가 중하지 않게 되고 공기를 중하게 여기지 않게 되면 조정이 가벼워지게 됩니다. 그러니 민영견은 책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고 홍문관교리 강겸이 아뢰기를 대신에게 의논하니 대신이 모두 불가하다고 하고 좌우의 시종들도 모두 불가하다고 하는데 전하께서는 따르지 않으시니 신등은 그 뜻을 알지 못하겠습니다. 하고 저작신 용계가 아뢰기를 임금이 사람을 섬에 있어서는 반드시 여러 사람에게는 널리 채택해야 합니다. 지금 시종과 대관들은 모두 합당하지 않다고 하는데 전하께서는 그 의논을 따르지 않으시니 그 까닭을 알지 못하겠습니다. 지금 성상의 덕이 고명하고 성상의 학문이 급벼신데 다만 가난을 따르심이 차츰 천가 같지 않음이 염려됩니다. 하였는데 임금이 말하기를 오늘은 간사하다고 말했다가 내일이면 아첨한다고 하여 날이 갈수록 또더 다시 다르게 말하여 말한 것이 하나 같지 않은 것은 왜 그런가? 만약 어떤 일이 간사하고 아첨한 것인가 지적하여 말한다면 마땅히 그 직임을 바꾸겠다. 하였다. 이계동이 말하기를 옛날 노기는 소인 중에 소인이었으나 당나라 덕종이 그 간사함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지금 전하께서도 민영견이 소인임을 알지 못하시고 대간의 말을 따르지 않으시니 신은 매우 가슴 아픕니다. 아니 임금이 좌우에게 물었다. 심해가 대답하기를 민영견이 비록 간사하다고는 하나 지적해서 말할 만한 일은 없습니다. 하므로 이계동이 말하기를 신은 본래 무사로서 제덕이 없으면서 지나치게 성원을 입어 지위가 은간의 오두머리에 이르렀습니다. 이미 분에 넘치는 광령이었으므로 늘 승은에 보답하려는 생각에서 마음에 있는 것은 반드시 아뢰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민영견의 일을 가지고 논개하였으나 전청을 돌이키지 못하였으니 이는 모두 신의 무능한 탓, 무능력한 탓입니다. 신이 어떻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 직을 해직시켜 주소서 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성주실록 247권 성종 21년 11월 4일 이모 두 번째 기사 경연에 나아가다 강하기를 마치다 대선 이계동이 아뢰기를 변방의 백성이 우연히 한번 포로가 되면 변장이 죄를 받아 체임되거나 파직되는데 이는 사실 온당하지 못합니다. 온승한고으로 말하더라도 만우가 방수하는 곳은 본업과의 거리가 거의 7, 8식의 길입니다. 그러니 비록 적변이 있었다 하더라도 만호가 만약 제때에 치부하지 않았다면 보은굴에서 어떻게 그것을 알고 뒤따라가 잡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 임금이 말하기를 과연 아린대로 그러하겠다.
그러나 변방의 백성이 포로가 되었을 때 장수가 죄를 받지 않는다면 사람들이 모두 회의해질 것인데 괜찮겠는가 하였다. 이 개동이 또 아뢰기를 지금 들으니 유순정을 보내어 외적을 잡게 하였는데 유순정이 비록 무죄가 있기는 합니다만 그러나 신진한 인물이므로 방약을 조치함에 있어 혹시라도 소홀한 점이 있을까 염려스럽습니다. 전라도의 병사 신주와 수사 박암 전임은 모두 변방의 일에 익숙한 자입니다. 또다시 사찰을 아는 무신 중에 단 하관 한 명을 뽑아 유순정과 함께 의견을 나눠 조치하고 때를 보아 잡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임금이 말하기를 지난번 승정원에서 재상 중에서 위용과 덕망이 있는 사람을 보내자고 청하였으나 나의 생각에는 만약 재상을 보낸다면 소요가 있을까 염려되었다. 그래서 유순정을 보내는 것인데 유순정이 반드시 병사와 수사와 함께 의논해야 할 것이다 하고 이어 좌우에 고문하였다. 심해가 대답하기를 별도로 재상을 보내 형편을 자세히 살펴보고 조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고 이 개동은 말하기를 상상의 생각으로는 여러 섬 중에 의심이 가는 몇 군데에 군사를 동원하여 수색하면 잡을 수 있을 것으로 여기시겠지만 신의 생각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신이 전라도 병사로 있을 적에 여러 섬을 바라보니 얼마인지 알수 없을 정도로 바둑판처럼 흩어져 있고 수목이 우거졌으므로 외적이 만약 그곳에 숨는다면 잡아내기 어렵습니다. 다만 지금 활잘 쏘는 사람을 많이 선발하여 요로를 구망하다가 틈을 보아 잡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남쪽 지역에는 태평한 지 오래되었는데 지금 외변이 자주 일어나니 매우 염려가 된다 하였다. 성종실록 247권 성종 21년 11월 4일 임오 세 번째 기사 주광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247권 성종 21년 11월 4일 임오 네 번째 기사 사관은 헌납 김수문이 와서 아뢰기라. 옛사람의 말에 선비가 집에서 학문을 닦아가지고 천자의 뜰에 와서 그것을 무너뜨린다고 하였습니다. 유학 시절에는 정도로서 자처하던 자라도 벼슬 길에 나서게 되면 실신을 하는 자가 오히려 많은데 더구나 선비로서 스스로 무너뜨린 자이겠습니까? 홍경창은 생운으로 중순위에 속하여 성급하게 진출할 계획을 하였으니 이는 먼저 스스로를 무너뜨린 것입니다. 자신이 바르지 못하고 남을 바로잡는 자는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신들이 서경을 아니하였습니다. 하느명하 영도령 이상과 의정부에 의논하게 하였다. 심해 윤필상 홍은 요사신 윤호 이철견 이익극견 성준은 의논하기라. 지금 보는가 이조의 사림바대로 본다면 조금도 잘못이 없으니 논박하면 마땅치 않습니다. 속히 서경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이익극변은 의논하기라. 홍경창을 이조의 살인 것으로 보면 실신하여 욕먹을 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더구나 중순이라서 등과하여 벼슬한 경력도 많은데 그것 때문에 서경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니 장교하기를 속히 서경하라 하였다. 정은 장순 손이와 사리기를 홍경창은 유학자로서 진출할 마음을 두고서 다른 길에 힘썼으니 그 사람됨을 알만합니다. 대가는 임금의 이목이고 조종의 기강인데 어떻게 홍경창 사람 의지가 확고하지 못한 자로 하여금 맞게 할수 있겠습니까? 신등은 의리상 홍경창과 함께 있을 수 없습니다. 아니 장교하기를 다른 관직으로 바꿔 재수하도록 하라 하였다. 성주시로 247권 성종 21년 11월 4일 임오 다섯 번째 기사 영도님 이상과 의정부 6조에 명하여 전라도에 조전 군관을 보내는 일과 같은 날 거사할 것을 조관을 보내어 대마도주에게 독려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 의논하게 하였다. 신의 윤필상은 심해 이익읍변은 의논하기라 만약 조관을 보낸다면 사제가 지극히 중요한 것이니 천천히 보내더라도 늦지 않을 듯합니다. 또 같은 날 거사하는 것은 멀리서 헤아리기 어려운 것이니 임기해서 조치하도록 유시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윤필상은 의논하기라 서기를 만들어 산포에서는 외인에게 주어 도주에게 보내면 되는 것이지 굳이 조관을 보낼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도적 잡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면 같은 날 거사할 경우 도적이 도망하여 숨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병가의 일은 한 가지로만 고집할 수 없습니다. 임기하여 형편을 보고서 일을 잘 처리하도록 하여야 하면 어떻겠습니까? 조전 군관을 더 보내는 것도 일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절도사로 하여금 육군 중에서 활잘 쏘는 사람을 선발하여 쓰도록 하는 것이 적당하겠습니다. 하고 홍응 노사신 윤호 여자신은 안우건 윤민은 의논하기라
대마도의 서기는 산포의 위인에게 붙이는 것이 좋겠습니다. 조정궁은 아직 사세를 보고서 보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같은 날 거사는 것도 멀리서 헤아리기가 어려우니 임기에서 선처해야 할 것입니다. 하고 이철견, 이극도는 의논학이라는 도적이 만약 스스로 그만두지 않는다면 가까운 시일에 반드시 잡히는 자가 있을 것이니 그런 다음에 그것을 근거로 하여 독려한다면 그들이 마침내 할 말이 없게 되어 자복하는 한편 부끄러워 사과하기에 여념이 없을 것입니다. 만약 여러 섬을 수색하고자 한다면 마땅히 일시에 아울러 거행하여 도적으로 하여금 숨어 있을 수가 없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중도에 따라야지 멀리서 헤아리는 것은 병가에서 거리는 것이니 정해진 기한 안에 구애할 것이 아니고 오름지기 사기를 살펴서 형편에 따라 시행하도록 하여하면 어떻겠습니까? 하고 이극균 성주는 의논하기란 내 리에에서 군산에 이르기까지 바다의 여러 섬들을 다셀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비록 본도의 군사를 전부 동원하여 수색한다 하더라도 불가능한 것인데 더구나 수조 안에서도 풍쇄와 수쇄의 순력이 같지 아니한데 같은 날 거사한다는 것은 기필할 수가 없는 것이니 변장이 임기하여 조치하기에 달린 것이지 멀리서 헤아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였는데 어서 하기라. 대마도는 아직 조관을 보내지 말고 조정 군관을 더 보내어 사기를 살펴서 다시 의논하여 대처하게 하고 임기하에 잘 조처하도록 감사 병사 수사에게 하유하라 하였다. 성주실록 247권 성종 21년 11월 4일 임오 여섯 번째 기사 홀현원 정 이영희를 보내어 여순정과 함께 조치하여 외적을 수색하여 잡도록 하였다. 성주실록 247권 성종 21년 11월 4일 임오 일곱 번째 기사 의금부의 사례기를 한환이 아내 조씨를 구타한 죄는 유리 장 80에 해당되고 비 길운을 때려 죽인 죄는 유리 장 60대에 도 1년에 해당되는데 종중하여 결장 60대에 도 1년입니다. 하니 명하 영도령 이상과 의정부에 의논하게 하였다. 심해는 의논하기를 아랜바에 따라 시행하면 어떻겠습니까? 하고 윤필상홍은 노사신 윤호 성주는 의논하기를 하나니 이미 그 장인을 구타하고 또그 아내까지 구타하였으니 남편과 아내의 의는 이미 어긋났고 사위의 도도 거느졌으므로 형편이 같이 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아내는 이혼시키고 그 나머지는 계본에 의하여 시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였는데 정교하기라. 처음에 조지산도 이혼시키고자 했고 지금 의논한 자도 이혼시켜야 한다고 하니 이는 아내가 남편을 버리는 격인데 어리상 괜찮겠는가? 하니 윤필상 등이 아뢰기라. 지정 조격에 이르기를 사위가 장인을 욕하면 그 아내가 이혼한다고 했는데 지금 하나는 이미 장인을 구타하였으니 이는 하나님 조지산을 장인으로 여기지 아니한 것이고 조지산도 하나님을 기꺼이 사위로 여기지 않은 것이며 한환의 부부도 부부로 서로 대우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형편이 함께 살기가 어려우니 할수 없이 이혼시키자는 것입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한환은 외방에 부처하고 그 아내는 이혼시키라 하였다. 성주실록 247권 성종 21년 11월 4일 임호 여덟 번째 기사 사헌부 감찰 홍걸 허 효순 정옥형이와 사례기라 신등이 지난 10월 30일 동지 재감으로서 강릉을 향하여 가는데 향향사인 한석이 홍계용 김의동이 경복궁을 지날 적에는 말에서 내리지 않고 모아간의 무과시험을 보이는 곳에 이르러서는 말에 내려서 갔으니 하는 행동이 전도되었으므로 신등이 이미 본부에 고과하였습니다. 이번에 이소의 감시관인 지평 홍화는 신등이 말에서 내리지 않고 지나간 것이 잘못이라고 하여 서리로 하여금 본부에 고과하게 하였으니 신등이 공무를 수행하기가 어렵습니다. 피험하기를 청합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행향사가 대구를 지날 적에는 말에서 내리지 않고 시관을 보고서는 말에서 내린 것은 무슨 뜻인가? 마땅히 그 이유를 물어야 하겠으니 홍환이 고과하게 한 서리를 공문하도록 하라. 감찰 등이 말해서 내리지 않은 것은 당연한 것이니 피험하지 말라 하였다. 고관은 하관이 상사에게 보고하니다. 이소는 과거 때 응시자를 수용하던 둘째 시험장을 말한다. 성주실록 247권 성종 21년 11월 4일 임후 아홉 번째 기사 석강이 나아가다.
성종치록 247권 성종 21년 11월 5일 개미 첫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강하기를 마치자 대사관 이종호 장령 민사관 시간관 이균이 민영견이 찬반에 합당하지 않다고 논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이종호가 또 아뢰기를 이번에 한성시에 합격한 유생들이 병들었다고 일컬으며 입안을 받은 자가 상당히 많은데 그 무리들이 어찌 다 참으로 병이 들었겠습니까? 이는 반드시 요양으로서 한성시에 합격하고서 강경하기를 꺼리는 자일 것입니다. 가령 식년시 3장에서 합격한 자가 마침 친병이 있거나 신병이나 상중에 있는 자가 입안을 받고서 다음 식년에 참가하는 것은 오히려 있을 수 있으나 이런 경우는 다음 식년에 참가하게 할수 없습니다. 청컨대 소용하지 마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게 하라 하였다. 성종실록 247권 성종 21년 11월 5일 개미 두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247권 성종 21년 11월 5일 개미 세 번째 기사 사헌부지병 홍헌이 와서 아뢰기를 신이 전일에 무과 이소의 감시관으로서 무화관에 가 있었는데 재릉의 향축이 지나갈 적에 시관이 모두 일어섰고 행양사 등도 그곳을 보고 말에서 내려 지나갔는데 감찰 3명만 말에서 내리지 않았으니 사체가 매몰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이 서리로 하여금 본비에 고하게 하였었는데 지금더군데 서리가 추국을 당한다고 하니 그것은 서리의 죄가 아닙니다. 신이 마땅히 추국을 받아야 할 것이니 바라건대 신의 직을 바꿔주소서하니 전교하기를 그렇게 하라 아랜대로 따르겠다 하여 환차하라고 명하였다. 성조실록 247권 성종 21년 11월 5일 개미 네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247권 성종 21년 11월 5일 개미 다섯 번째 기사 야대에 나아가다 강하기를 마치자 검토관 김무리 아뢰기라 신이 곽심과 전마로 인하여 제주도에 갔었는데 하루는 함께 대정현으로 가다가 길에서 정의에 사는 부루를 만났습니다. 그들이 울면서 말하기를 현감히 진상하는 명주와 고치라고 핑계하면서 무제한으로 거둬들이고 또 둔전이라고 핑계하면서 흰말 혹은 두세 말의 종자를 나눠주고 백성에게 독촉하여 농사짓게 하여 거둬들이면 매우 가혹합니다. 또 백성에게 순말이 있으면 주현에서 즉시 빼앗으며 수령의 자제나 군관들이 사냥을 나갈 전에는 모두 백성의 말을 빼앗아 타고서 온종일 몰고 다니니 지쳐서 죽는 말이 많으므로 순말을 낳는 집이 있으면 아예 죽여버리고 기르지 않습니다. 또 백성 중에서 나라에 말을 바치고자 하는 자가 있으면 수령이 그것을 가로막고 가져와 바치지 못하게 하고서는 진상한다고 핑계대고 사실은 자기가 점유하여 사물을 만듭니다. 새 고울이 본래 토지가 메말라서 백성이 먹고 살 식량이 모자라므로 완전히 장사에 의지하여 먹고 사는데 수령들의 횡포가 그렇게까지 된 것은 오로지 왕하가 멀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하였습니다. 신등이 보기에도 백성들이 그렇게 고생을 하는 것은 수령의 잘못이라고 여겨집니다. 만약 올바른 사람을 선택하여 위임한다면 그 패단은 자연 제거될 것입니다. 목사는 이미 선택하여 보냈으니 그 밖에 다른 수령도 선발해서 임용해야 하겠습니다. 하였다. 성조실록 247권 성종 21년 11월 6일 갑신 첫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강하기를 마치자 집이 이복선이 아뢰기를 조회나 습의에 늙은 재상으로 나오지 않는 자가 있을 경우 반드시 일일이 국문하는데 이런 대신을 공경하는 뜻에 어긋납니다. 아니 임금이 말하기를 늙은 재상이 질병으로 나올 수 없는 자는 진실로 국문할 수가 없다 하였다. 성종실록 247권 성종 21년 11월 6일 갑신 두 번째 기사 주광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247권 성종 21년 11월 6일 갑신 세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강하기를 마치자 시간관 조지서가 아뢰기를 외인이 말하기를 우리들이 십여 척의 배로서 삼포의 건도와 이남의 변지에 왕래하였으므로 조선 사람이 반드시 놀라고 두려워하여 동요되었을 것입니다. 라고 했다는데 그 말을 신은 김자정에게서 들었습니다. 지금 남방에 사변이 있는데 이는 아마 외인이 그런 계획을 꾸며서 잇따라 침략하고자 함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경상도와 전라도의 요해처에는 엄하게 방비를 더하게 하소서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형사, 수사, 방어사에게 유시하여 비밀리 조치하게 하라 하였다. 검토관 김무리 아뢰기를 신이 제주도에 왕래할 적에 보니 각포의 병선이 대다수가 썩었는데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사변에 대응할 수 있겠습니까?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임금이 말하기를 각포의 병선은 병사 수사로 하여금 여러 번 점검하여 아뢰게 하라 하였다. 조지서가 또 아뢰기를 봉수는 국가의 중요한 일입니다. 요즘 남쪽에 여러 번 사변이 있었으나 봉수는 무사하다고 알려왔으니 이는 매우 옳지 못한 일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미 거듭 그 법을 밝히었다 하였다. 성주시록 247권 성종 21년 11월 7일 을리오 첫 번째 기사. 경연에 나아가다 강하기를 마치자 장녀 이수원이 아뢰기라. 이번에 재릉의 행형사가 무과의 시관이 모인 곳을 지나다가 말에서 내린 일에 대하여 공문하라고 명하셨는데 대전에 이르기를 대수의 인원이 길에서 향축사를 만나면 말에서 내려 국궁하고 받들고 가는 사람은 말에서 내리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받들고 가는 사람은 향배 서리를 가리켜 말하기도 하고 행향사 이하를 모두 가리켜 말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어떤 말을 따라야 옳은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신의 의견으로는 승지가 향을 전해주면 행향사가 이를 받들고 어로를 경려해 나와서 인전전 문 밖에 이르러 서리에게 주면 서리는 어로를 경려해 가는데 중문으로 해서 나가고 행향사는 현문으로 해서 나가며 한길을 다닐 때는 향배 서리가 가장 앞에 서고 행향사는 다음에 가고 제집사가 그 다음 감찰이 또그 다음이며 만약 품위가 높은 조관이 향축사를 만나 말에서 내리게 되면 행향사는 조금 기다렸다가 그 조관이 안 보일 때까지 피한 다음에 지나가야 한다고 여깁니다. 이렇게 미뤄본다면 행향사가 시관이 모인 곳에서 말에서 내리는 것이 잘못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좌우에게 물었다. 지사 어세겸 탁주만 성근이 대답하기를 행향사가 말해서 내리는 것은 옳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라 나의 생각은 그렇지 않다. 시간은 다만 임금의 명을 받들어 쓸 뿐이지만 행향사는 선왕의 능실을 향하여 능실을 위하여 향축을 받아가지고 가는 것이니 말해서 내리는 것은 마땅치 않다. 또 행향사 등은 대구를 지나가면서도 말해서 내리지 않는데 시관을 만나 말해서 내리는 것은 이미 전도된 것이다 하였다. 이수원이 말하기라 가령 왕세자가 길에서 향축을 만나 말에서 맞이하게 되면 그러할 때 행양사 이하는 모두 말을 타고 지나가야 하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천천히 의논하여 조처하도록 하라 하고 승정원의 어서를 내려 이르기를 복명사신이 길에서 재릉의 행양사를 만났을 경우 받들고 가는 사람 말에서 내리지 아니하고 행양사 이하는 말에서 내리는 것이 옳은가 그런가에 대하여 영도령 이상과 의정부에 의논하게 하라 하였다. 심현은 의논하기를 복명사신이 길에서 향축을 만나면 말에서 내려 국궁하고 행양사 이하는 말을 탄채 물러섰다가 향축이 지나간 다음에 복명사신이 즉시 말에 올라타며 말 위에서 서로 대하였을 적에는 채찍을 놓고 지나가는 것이 전례입니다 하고 윤필상 노사신은 의논하기를 이 일은 반드시 옛 제도가 있을 것이니 예조로 하여금 옛 전적을 널리 고쳐라 아뢰게 한 다음에 다시 의논하는 것이었다겠습니까? 하고 홍응은 의논하기를 길에서 향축을 만나면 말에서 내려 공손히 전성하고 다음에 행향사를 만나면 사례를 치르고 서로 헤어지는 것은 그 유래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만약 대구를 지나게 되면 향배는 말을 탄채 지나갈 수가 있지만 행향사 이하는 말에서 내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수가에다 견주어 말에서 내리지 않는 것은 아마도 무례한 행위인 듯합니다. 수가할 때는 압존이 되는 것입니다. 하고 이것에는 의논하기를 신의 생각에는 대전 안에 대수의 인원이 길에서 향축, 교서, 유서, 뇌선언, 선패의 유를 만나게 되면 말에서 내려 국궁하고 받들고 가는 사람 말에서 내리지 않는다고 하였으며 경외관이 상견하는 조의에 이르기를 길에서 만나면 하관은 말에서 내리고 상관은 채찍을 놓고 지나가며 동등일 경우에는 말 위에서 서로 읍하고 당상관은 비록 등 위에 격차가 있더라도 모두 말에서 내려 서로 읍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향축이나 내봉인 경우에는 그 나머지는 모두 상항의 길에서 만나는 예의에 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행향사가 하관일 경우에는 상관이 채찍을 놓고 지나가는 것은 예의에 합당하지 못할 듯하니 예조로 하여금 자세히 의논하게 하여 시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선순효는 의논하기를 예의에는 존비와 경중이 있는 것입니다. 대가가 경복궁을 지나갈 적에 수고하는 백관이 말에서 내리지 않은 것이니 향사가 향축을 따라가는 것도 수가의 예와 같은 것입니다. 만약 복명사신을 만나 말에서 내린다면 향축이 경하게 되는 것입니다. 재상이 향축을 만나 말에서 내려 국궁하게 되면 행향사 이하는 고삐를 잡고 천천히 가면서 재상이 말에 올라 곧바로 지나가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 예의상 당연할 것 같습니다. 하고 이 걱정은 의논하기라 복명사신이 만약 향축을 만나게 되면 말에서 내려 국궁하고 이를 맞이하거나 전송하며 행향사 이하는 물러서서 사신이 예를 마치고 말을 타기를 기다린 다음에 서로 모이는 것이 예의에 합당할 것 같습니다. 행향사와 사신은 모두 왕명을 받은 사람인데 사신이 말에서 내려섰으면 행향사도 말을 타고 지나갈 수 없습니다. 하고 성준은 의논하기를 무릇 행행할 때 대가가 곧바로 대궐문을 지나가게 되면 수가하는 인원은 말에서 내리지 않는 것인데 향축도 수가와 다름이 없습니다. 비록 복명사신을 만난다 하더라도 오직 말에서 내려야 할 리가 있겠습니까? 하였는데 윤필상의 의논에 따랐다. 앞조는 어른에 대한 존대가 더 높은 어른 앞에서는 줄어드는 것을 말한다.